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더 게이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부활 덕에 CDPR의 매출 기록이 깨졌다. 사펑의 출시는 재난이었지만 최근 부활은 게임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게임이 개선된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CDPR도 매출 관련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최근 있었던 수익 보고 자료에서 CD 프로젝트 CFO 피오트르 닐루 보이치는 재무성과 측면에서 이번 3분기는 CDPR 역사상 최고 실적을 낸 3분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펑의 높은 판매량 덕에 5,4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는군요. 순이익은 2,100만 달러입니다. 사펑의 눈부신 컴백은 게임의 주요 문제를 크게 개선한 패치들도 기여했지만 또 다른 촉진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였습니다. 엣지 러너는 팬과 비평가 모두에게서 찬사를 받았고요. 애니가 방영되자 사펑의 플레이어 수는 3배 이상 뛰어 위쳐3의 동접자 기록도 깼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 거의 매일 100만 플레이어가 사펑에 접속했고 판매량은 2천만 카피를 넘겼죠. 한편 사펑의 차기 확장팩이자 유일한 확장팩인 팬텀 리버티는 2023년 언젠가 나오고요. 유료 DLC라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사이버펑크 레딧입니다. CDPR 개발팀의 50%가 팬텀 리버티를 작업 중이다. 사펑2는 CDPR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개발 인력이 어떤 비율로 투입돼 있는지 밝혔습니다. 사펑 확장팩 팬텀 리버티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군요. 그 다음 많이 배치된 프로젝트는 위쳐 차기작입니다. CD 프로젝트의 CEO 아담 키친스키는 사펑의 풀 차기작은 팬텀 리버티를 출시하고 나서 개발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연구와 컨셉 단계를 거칠 거고요. 컨셉이 완료되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갈 거라네요. 즉 사펑2는 내년은 돼야 프리 프로덕션이 시작될 거고 그마저도 초반엔 작은 팀만이 컨셉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차기 메인라인 위쳐 게임에 투입될 거고요. VGC입니다. CD 프로젝트가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의 성공 이후 더 많은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9월 중순에 방영된 사펑 엣지 러너는 넷플릭스와 CD 프로젝트 모두에게 성공을 안겼습니다. 애니의 성공 덕에 게임마저 부활했죠. 그러자 당연하게도 이번 수익 보고 자리에서 엣지 러너 두 번째 시즌을 계획 중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CD 프로젝트 간부 미아우 노바코프스키는 우린 엣지 러너 두 번째 시즌에 관해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트랜스미디어 영역에서 뭘 더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됐다며 그게 선형적인 비주얼 애니메이션이든 라이브 액션이든 트랜스미디어에 더 많이 진출하자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역에서 나중에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거라 기대해도 좋다네요. CD 프로젝트 재무 담당 피오트르 닐루 보이츠에 의하면 엣지 러너는 19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탑10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인기와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사펑 판매량에 크게 기여했다고 CDPR은 말했습니다. 포브스입니다. 사펑 2077이 스팀에서 처음으로 최근 평가에서 90% 이상 긍정적을 기록하다. 엣지 러너 이후로 사펑은 판매량도 치솟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사펑이 스팀 최근 평가에서 90% 긍정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90%를 기록한 건 한 달 전 얘기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92% 긍정적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스팀 유저가 남긴 평가 15,000건 중 92%가 긍정적인 겁니다. 총 기간으로 따진 전체 유저 리뷰는 49만 개의 평가 중 78%가 긍정적입니다. 사실 사펑은 2020년 출시 때에도 스팀 평가는 71% 긍정적이었습니다. 즉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사펑에 융단 폭격을 가하던 시절에도 팬들은 그것보다는 사펑을 더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사펑이 PC에서는 콘솔보다 버그나 퍼포먼스 문제가 적었다는 점이 중요했죠. 어쨌든 2년이 지나 남겨지고 있는 평가들은 긍정적이 90%가 넘는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CDPR이 사펑이라는 IP에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는 걸 뜻하니까요. 엣지 러너의 성공은 사람들이 사펑에 몰려들게 하는 데는 기여했어도 사펑 평가에 기여한 건 아닙니다. 평가에 기여한 건 패치 1.6 이후 게임의 상태입니다. 이건 그전 수없이 이뤄진 패치들이 쌓인 결과죠.
사펑이 노맨즈 스카이급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맨즈 스카이는 막대한 양의 무료 컨텐츠를 추가했지만 사펑은 대부분 망가졌던 것들을 고친 거니까요. 또 확장팩 팬텀 리버티는 유료고요. 그러나 판매량에서 2천만 카피를 돌파했고 사펑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이때 더는 사펑이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따돌림 당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뭔가가 정말 바뀌긴 바뀐 거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위쳐1 리메이크는 오픈월드로 CDPR이 확정. 오픈월드 찬성파와 반대파의 토론. CDPR이 3분기 수익 보고 자리에서 위쳐 리메이크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스토리 중심, 싱글 플레이어, 오픈월드 RPG라고요. 원래 위쳐1은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었고요. 이번 리메이크가 2007년 오리지널 버전에 가까울지 위쳐3 같은 오픈월드에 가까울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픈월드라는 걸 공식 확인해준 겁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이건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섹스 트레이딩 카드가 돌아오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PR제는 분명 안 돌아올 테지만 누군가가 바로 모드로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마타즈는 많은 사람이 위쳐1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CDPR은 비지마라는 장소에 맞게 아주 특유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낸 겁니다. 때문에 글쓴이에게도 비지마가 위쳐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과연 그게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어떻게 통할지 흥미롭다네요. 유저 DC캐시는 CDPR은 최근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괜찮거나 굉장한 오픈월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위쳐1의 선형적인 미션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쓸만한 오픈월드 다이나믹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네요. 유저 메이저는 CDPR의 최신 게임 사펑은 오픈월드로 비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와 도시는 아름다우나 스토리 분기에서 벗어난 부분은 얄팍하기 그지없다면서요. 사펑의 사례는 CDPR이 그들의 강점인 선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네요. 유저 로드는 사펑의 일부 부차적 지역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덕분에 다른 지역이 그것과 비교돼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네요. 사펑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천재성의 흔적도 보이나 채 다 요리되지 못한 게임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유저 할피는 난 GTA 샌드박스 스타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나자 사펑을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도시를 다양한 임무를 하기 위해 경유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여기면 된다면서요. 유저 오그페코는 나이트시티는 아름답고 여전히 사펑을 재밌게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이전에 한 게임이 레데리2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레데리와 비교해서 사펑의 세계가 얼마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요. 유저 미스터는 사펑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과연 그런 수준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 오픈월드 게임이 존재하긴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떠오르는 건 쉔무라는데요. 그 게임은 훨씬 작은 세계에 아주 많은 잠긴 문을 갖고 있다는군요. 유저 알비코는 난 모든 게임이 다 오픈월드로 가는 것에 너무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난 초점을 맞춘 게임을 훨씬 좋아하는데 이제 잘 안 나온다면서요. 솔직히 오픈월드로 가면서 많은 게임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위쳐 리메이크도 방문할 가치도 없는 랜덤 물음표로 가득 찬 오버사이즈 맵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비관했군요. 한편 위쳐 레딧의 유저 핀레이는 위쳐 리메이크가 오픈월드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적 발전 아래에서 게이머들은 위쳐1 각 장소를 로딩 스크린으로 구분하던 장벽이 사라지는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최소한의 기대라네요. 덕분에 퀘스트 구조도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플레이어가 특정 스토리 분기를 따라야 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그랜드 테프트 호스, 비지마만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는군요. 유저 치키도 위쳐1 오픈월드가 말이 되는 이유는 그 장소들이 케어모엔 빼고는 거의 다 꽤나 가까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 도시 게임이라면서요. 그러니 사펑의 맵처럼 오픈월드로 만들기에 충분한 겁니다. 유저 DT도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비지마는 꽤나 크고 열린 도시이기 때문에 오픈월드가 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배드뉴스는 난 위쳐1 리메이크가 오리지널과 달라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원작이 그토록 완벽하다면 계속 그걸 플레이하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요. 위쳐 리메이크는 1탄을 해보지 않은 사람,
혹은 해봤어도 떨어져 나온 사람을 위한 큰 기회입니다. 그슨이 역시 위쳐1을 5번에서 6번 시도해봤지만 구역이 나뉘어 끊임없이 왔다갔다 해야하는 파트가 내 모든 재미를 파괴했었다네요. 유저 그이는 위쳐1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고 그 분위기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치를 타고 말을 달릴 수 있게 하는 건 위쳐1의 억압적이고 으시시한 느린 페이스의 분위기를 앗아갈 거라는군요. 위쳐 레딧입니다. 넷플릭스 위쳐 새 스피노프 작품 레츠가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갔다. 넷플릭스 위쳐는 이미 첫 번째 스피노프 작품 블러드 오리진이 한 달 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근데 웹진 르다니안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또 다른 새 라이브 액션 프리퀄 작품이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새 스피노프는 위쳐 소설에 나오는 악명 높은 조직인 더 레츠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소설에서 레츠는 시리의 스토리라인에 등장합니다. 시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 레츠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넷플릭스 위쳐 시즌3에서도 레츠는 에피소드 7과 8에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시즌4에서는 더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근데 시즌3와 시즌4 사이에 새 스피노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피노프가 레츠가 시리를 만나기 전 그들의 기원을 다룰 예정인지 아니면 시리를 만나고 시즌4 사이에 있을 얘기를 다룰 예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레츠 조직에 속해 있는 캐릭터들을 시즌4 이전에 집중 탐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시리에게 꽤나 많은 영향을 주는 조직이니까요. 근데 레츠 캐릭터는 위쳐 팬덤으로부터 그리 사랑받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흥미롭거나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 들 거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위쳐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이제 레츠는 10대 팝스타가 될 거라고 풍자했습니다. 음악과 다양성의 힘으로 기아, 전쟁, 인종주의 같은 세계 문제에 맞서는 밴드가 될 거라네요. 위쳐 원작 팬들은 넷플릭스가 특히 시리와 레츠 조직원 미슬의 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려 들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쳐 레딧입니다. 위쳐 에브리 퍼킹 타임. 늘 이런 모습이 된다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내였습니다.